무토토무가 재밌어요. 거꾸로 해도 그것 때문에 재밌나요? 아니, 남동생이 가라데 아시아 챔피언. 진짜? 그리고 아버지가 타이거 마스크와 친구. 그래서 레슬링을 배웠대요, 실제로. 아, 진짜로? 네, 몇몇 기술을 걸줄안 돼요. 그럼 여기 레슬링 드라마에 왜안 나왔지? 그것도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레슬링 드라마에 나와야지. 그것도 그러네? 뭐 일정이 그거였나? 오. 근데 이 친구가 네. 전형적으로 그런 가족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들면 좋대는 케이스죠. 아, 약간 예. 그 김동현 여동생 우리 그 오빠가 느낌으로. 김동현이야 이러면 아무도 안 온다고. 만약에 이거를 섭외할 때 가족 면담을 하고 제작진이 가족 면담을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아마 분량이 많지 않았을까. 아, 약간 그래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거 꺼무익히긴 한데 네. 에피소드 중에 그게 재밌더라고요. 11년도에 오디션 합격을 했는데 처음엔 인지도가 별로였는데 그 대학로 악기점 사장님이 악기 가게 이름을 무토토모 악기점으로 바꾸면서 오. 이 아저씨가 혼자서 4천만 원어치 표를 몰빵해갖고 사줬대요. 아, 그래서 한 번에? 충무공고에서. 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주목받으면서 그 에피소드 자체가 주목받을 아, 그렇지.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쭉쭉 올라가서 최종 7위까지 찍어본. 오, 야, 그러면 그 악기점은 아직도 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와세다 총선 대, 7위. 와세다 앞에. 야,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네오로직님이 진짜 바보라고 하네. 사오 남편이고 아. 네오로직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무토토모가 진짜 바보라고 하던데 이게요. 누가 진짜 바보라고 하던데가 엄청 많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다 그냥 한마디씩 쓰는 것 같아. 누가 예를 들면 뭐 이 친구에 관해서? 아예 다 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무나 갖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코가 진짜 바보라고 하던데, 그다음에 뭐 사쿠라가 진짜 바보라고 하던데, 약간 그런 게 많이 보여. 뭐 확인 안 되고. 근데 한 사람이 4천만 원을 쓸 그러니까 정도로. 거기서 좀 얘가 악기 좀 팔고 해줘야겠네. 나름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친구 피아노가 특기고 막 그러던데. 아, 그래? 근데 어쨌든 특이한 약간 페이스가 특이해요.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 느낌이 많이 달라요. 다람쥐 과잖아요. 그래갖고 미역했다니 공항에 나갔던 에피소드가 아, 있죠. 이러고 갔어? 이러고 진짜 우리 대단하다. 요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죠? 대단해, 저런. 우리 그 야구장의 오리갑처럼. 아. 그죠? 미역했다. 그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갖고 그러네. 뒤에 L이네. 표정이 웃을 때 표정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 친구도 아쉬운 친구죠. 저날 더웠음. 아 그렇지 한여름이니까 한여름이네, 그냥 저가. 한 발 입고 있는데 아, 그러네. 근성이네. 근성이야. 근성갑이네. 근성갑이야 진짜로. 야, 이제, 아, 그리고 옆에 다 반바지 반팔 입고 있네. 반바지 반팔. 근데 혼자 저탈 쓰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참 이야. 커엽습니다. 그리고 손은 채